0507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스폴리텍입니다. 에스폴리텍은 동사는 1999년 설립되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함께 TFT-LCD 산업의 일부분인 도광판과 확산 시트를 광원으로 하는 도광판, 광고용 시트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중국의 세화보력특광전과기공사 및 대사보립특전자공사를 100%의 지분율로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두고 있음. 2017년 3월 주주총회에서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목적 사업을 추가했으나 아직 이와 관련된 활동 내역은 없음. 기업 개요 -TFT-LCD 도광판, 광학용 시트 /필름, 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주요 부문별 매출 비중은 광학용 시트 및 필름, 도광판, 확산 시트, 필름 등 이 약 40%,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PC, PMMA 이 약 60% 정도임. -종속기업으로는 광학용 시트 /필름 사업 부문의 세화보력특광전과기, 북경, 유한공사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문의 주, SCM이 있음. -전방 LCD 산업의 부진으로 도광판 및 확산 시트 /필름 등의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방음벽 관련 PC /PMMA 판매 역시 감소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원가 절감 노력에도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하였음. -엔데믹 전환으로 바이러스 차단용 칸막이의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바 PC /PMMA 판매 감소가 예상되며 LCD 산업의 부진 지속에 따른 광학용 시트 /필름 수요 감소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30일 기준 장마감 에스폴리텍의 시가총액은 43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에스폴리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12위입니다. 에스폴리텍의 상장 주식수는 1,633만 4,678주입니다. 에스폴리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에스폴리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4.2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3.7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7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23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3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3배, 4,24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2번지억 원, 44억 원, 마이너스 1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7번지억 원, 53억 원, 마이너스 28억 원입니다. 에스폴리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6번지 03% 쌓인 이고 유보율은 699.2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